아, 우리 여기 이선아 씨가 말이죠. 과거에 말이죠. 우리 저 김국진 씨한테 아주 기분이 너무 상해서. 기분이 너무 상해서. 일밤을 진행했던 김국진. 일밤할 때? 저한테요? 네. 자, 오늘도 시원한 웃음과 즐거운 감동을 드립니다. 일요일, 일요일 밤에. 김국진 씨 굉장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. 아니요, 좋기는요. 이경규 씨가 없으니까 얼마나 외로운데요. 난 이선아 씨한테 긍정상황하게 할 일이 형은, 아무것도 없을 텐데. 그런 행동을 많이 해. 알게 모르게. 알게? 많이 해. 본인은 의도치 않지만 많이 해. 들어보세요. 저. 제가 그때 같이 프로그램 한 1년 했잖아요. 아, 일밤. 네, 일요일 밤. 그리고 제가 나가게 됐어요. 하루 아침에 일요일 밤 하루 아침에 딱 나가는데 그 다음에 고소영 씨가 저 다음으로 들어온 MC를. 근데 저는 그냥 갑자기 다음 주부터 안 나가는 거니까 이러고 나가는데 그 다음 주 방송 보니까 김국진 씨가 고소영 씨랑 같이 꽃길을 걸으면서 인터뷰를 막 하는 거야. 그래서 소영아 하면서. 근데 형은 거의 형이 잘못한 게 아니다. 이분 이상한 사람이네. 아니 그게 이상한 게 시킨 건데 어떻게 해요, 그럼? 아니 근데 안 바뀌고 시킨 거라고 치기에는 김국진 씨가 너무 좋아했구나. 알지. 그게 포인트구나. 이제 삐삐의 음성 메시지 좀 남기지 그랬어요. 그게 잘못했네. 아니면 시트폰을 걸거나. 안재욱 씨가 인정한 연기 유망주 이소라 씨가 본격적인 배우 진출을 가로막은 커다란 장애물이 있었다고. 옛날에 그 M에 나왔었죠, M. 그치? 아, 저도 기억나요. 와, 그거 기억나죠. 그 M에 나왔잖아. 눈 펄해가지고. 무용과 2학년 강사라입니다. 슈퍼에 아이스크림 사러 들어갔는데 아이가 저를 보고 울음을 터뜨렸어요. 제가 외계인이 들어왔는 줄 알고. 그때 별이라는 드라마, MBC 드라마를 찍었었죠. 그리고 나서 저한테 그 영화도 굉장히 많이 들어왔었어요. 투캅스 영화는 아예 대본 자체가 주인공 이름이 이소라로 저한테 투캅스? 네. 권민중 씨가 했던 그 역할, 그런 것들. 지수원 씨였어요. 지수원 씨. 제가 그때 그런 것들을 안 한 이유가 항상 그 대본에 너무너무 양심 있는 거예요. 항상. 네, 영화는 또. 네. 근데 어리니까 자신이 없었죠. 투값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? 들어오면 어울렸을 것 같은데. 표정이 되게 아쉬운 건가?